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습입니다. 권준수 기자. 네, 권준수입니다. 지금 코스피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네, 코스피는 오전 11시 15분 기준 어제보다 0.3% 오르고 있습니다. 2670선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나홀로 700억 원 가까이 매물을 넘겨받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는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카카오가 3%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역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0.31%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.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 네,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원 60전 크게 떨어진 1242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. 현재도 124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어제 급등한 상승분을 되돌리고 있는데요. 간밤에 공개된 미국의 이번 달 민간 부문 고용은 12만 8천 명 증가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이 큽니다.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달러 선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 이유도 있죠? 맞습니다. 고용지표 부진에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반등했습니다.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.7% 가까이 올랐고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도 1% 넘게 올랐습니다.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인플레이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.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.